기자회견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 참석하신 동지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장 실천 사회변형 노동자 전선 이을재 공동대표님과 김정민 선전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 역임하시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전국 노동자 자파 활동가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영주 상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조희 사무처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정치경제학연구소 포닉스 김장민 상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한민희 사무국장과 회원동지들 참여하셨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고자 박혜규 자살시도 피해대책가족위원회 박혜영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 김혜인이고요. 저희는 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당선만을 위해 이전투구하고 있는 기성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 선거에서 소외된 노동자 민중의 처절한 투쟁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간부들 중에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되지 않은 간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국가보안법 고발로 몇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헌법 위에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한국의 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일, 한국에서 바로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 시민의 권리를 정상화시키는 그 일,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활동가들은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각 조직에서는 앞으로의 이 투쟁을 우리의 전면에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대선 이 시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는 바로 우리의 이 투쟁을 첫 번째 사업으로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바로 양심과 자유가 평등하게 누려지는 그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지만 강한 의미를 담은 발언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조희 사무처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학교 시절에 배운 이 노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지금 생각하면 국가는 끝없이 북한이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고 북한의 소름돋게 무서운 나라로 절대 통일이 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세뇌하듯 시켜놓고 통일이 소원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래를 외울 정도로 불러댔으니 이 또한 얼마나 분노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국가보안법과 교육이라는 주제를 놓고 글을 준비하며 이 노래에 웃지 못할 상황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동안 제가 받았던 세뇌적인 왜곡된 반공교육의 영향력도 새삼 느끼며 이틀을 깨기 위해 나는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 한숨 지었습니다. 기득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알 권리를 처참하게 무시했고 우리의 사고 깊숙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같은 편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면 다른 편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박아놨습니다. 또한 현상에 대한 주체적인 사고를 가두어 비판적 사고력을 원천 봉쇄하고 사고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지었습니다. 저는 이 행위를 국가가 우리에게 저지르고 있는 범죄 행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의 생각을 지배하고 바꿔놓는단 말입니까? 사고의 확장은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와 다름을 다름으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비판적 사고는커녕 나와 다름이 틀렸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국가가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극악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범죄 행위를 끊어내고 심판을 해야 합니다.
OECD 교육 2030이 제시한 교육의 핵심 과제는 변혁적 역량,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변혁적 사고를 할 수 있을지 안타깝고 가슴을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국가는 창조적, 변혁적 미래 교육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막으며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의 해방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개인 한 개인이 주체가 되는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함께 더 힘차게 격렬하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진실과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 애쓰며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 아래 희생당했던 교사분들께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해방의 첫걸음, 국가보안법 폐지, 함께 일어봅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끝까지 투쟁! 예, 사상의 자유, 생각할 자유를 뺏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규탄 말씀이셨습니다. 구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상의 자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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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예, 그 다음 순서로는 국가보안법 탄압의 피해자이기도 하십니다. 정책경제학연구소 포닉스 김장민 상임연구위원 동지 모시고 국가보안법의 사상의 자유, 학술과 관련된 자유를 탄압하는 부분과 본인이 직접 겪으셨던 탄압 사례들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하면 친북 인사를 탄압하는 법이다. 아, 친북만 안 하면은 나 국가보안법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주의에 관한 각종 자료를 모아둔 사이트를 운영했었습니다. 이처럼 국과 상관없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러한 역사나 사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널리 알려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입니다. 심지어 북을 비판해도, 북에 반대해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산후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북을 비판하더라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 노동자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그거 없어지면 간첩 처벌 못하는 거 아니야? 국가보안법은 간첩 잡는 법이잖아. 간첩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첩 잡는 법은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에 무시무시하게 사형도 내릴 수 있고, 국가보안법은 간첩 잡는 법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노동운동, 또 정부를 비판하는 것, 통일을 주장하는 것, 이런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의 그 조항이 뭡니까? 바로 찬양 고부죄,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의 문건을 가지고 있다. 북한 문건뿐만 아닙니다. 다 지난, 철 지난 소련 시대의 사회주의 문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적 표현물이라는 걸로 탄압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4년 12월 19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당한 박근혜의 사주에 따라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금요일 날 해산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12월 24일 날 눈이 펑펑 내리는데 국가정보원과 보수대 20명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문을 뜯고 쳐들어왔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이적단체입니다. 이적단체. 사람들이 그죠? 이적단체라면 아 간첩들이 있는 거 아니야? 폭력단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적단체는 뭡니까? 찬양 고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라를 정복시키는 거는 반국가 단체인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표현 찬양 고무 북에 대해서 통일을 하자 북과 교류하자 이러한 것들이 적을 이롭게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적단체라는 겁니다. 그걸로 저의 와이프는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제는 사문화됐다는 찬양, 고모, 이적표현물 소지 이거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보안법 수사할 때 가장 만만한 찬양, 고모, 이적표현물로 먼저 수사를 한 후에 하나 둘씩 엮어가지고 이적단체니 반국가단체니 이렇게 조직을 조작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형법, 간첩 처벌해야죠. 형법으로 족합니다. 표현의 자유, 막걸리 국가보안법. 포장마차에서 소주 막걸리 한 잔 먹고 정부를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해서 잡혀간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나랑 상관없다. 아닙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 구조조정한다는 노동자들이 국외화를 주장하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사회주의 당연하죠. 통일운동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국가보안법이 친북인사, 사회주의, 폭력, 난동자 이것만 관련되고 나랑 관련 없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 둘씩 잡혀가고 또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비판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힘찬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하나 또 다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노동, 반민주, 반통일,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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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지금 대선 시기 정말 누구보다도 더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신데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를 위한 집회 기자회견에 함께하고자 바쁘신 시간 자리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노동당 나도원 대표님 모시고 뜨거운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주의 정당 노동당 공동대표 나도원입니다. 찰리 채플린, 알버트 아인슈타인, 헬렌 켈러, 켄 로치, 미야자키 하야오, 조지 웰스, 조지 오웰. 아주 훌륭한 예술가, 과학자, 그리고 봉사하신 분들이죠. 이분들 또 다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노조 활동가들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나라를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어제 노동당은 임진각 들어가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평화, 남북통일, 동북아 평화, 미제, 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옛날 같았으면 가능했을까. 하지만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노동당이 임진각 가서 한반도 평화를 이어가는 것이 국가보안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불로소득의 천국이고 불평등 고착 사회고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불행해지는 사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와 평등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법에 걸린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든다. 이런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위해를 가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도 얘기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허용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도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의지를 존중한다. 하지만 170여석이나 되는 민주당은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는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헌법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원내 진보정당도 가만히 있습니다. 가두리 양측장 안에서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노동당은 모든 인민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평등하고 평화로운 이 나라를 만드는데 나설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고 지금 저 국회 안에서 자기 책상 한 단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그 정치인들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언 감사드립니다. 그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는데요. 기자회견문 낭독은 박혜규 자살시도 피해 대책 가족위원회 박혜영님과 현장 실천 사회인형 노동자 전선 이일재 대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네.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체제 74년 이제는 이 폭력과 억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1925년 4월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했고 일제에 저항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이 법으로 탄압받았다. 1948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법을 그대로 본떠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민주화와 인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싸웠던 정권과 체제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던 수많은 이들이 이 법으로 모진 탄압을 받았고 지금도 탄압받고 있다. 15,395명, 2021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숫자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2021년 작년 한 해만도 250명이 관련 사건으로 접수되어 그중 41명이 기소되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진보적 인사 및 단체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이러한 탄압을 통해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언제든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 즉 자기 검열, 사상 통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에게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지금의 체제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열망하는 사람들과 이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 권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제정 및 개정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소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혹은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처럼 제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조항들과 심각한 법 적용의 남용으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서적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법,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법,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법,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 이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헌법 위의 법률로 군림하며 이 사회를 억압통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이 시작 열흘 만에 동의 요건인 10만 명을 달성하였다.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해 국회는 최대 5개월 이내에 심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다가 11월 9일에 가서야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국민 동의 청원을 무시하고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73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는 소위 586 운동권 세대의 중심 인물들이 다수 중진으로 포진되어 있다.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던 그들이 이제는 권력을 쥐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 계승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인권 존중의 시대로 간다면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한국에서 공산당이 허용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계승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예,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서한을 국회 사무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것처럼 국민청원, 역대 국민청원 중에 가장 빠른 열흘 만에 10만의 국민이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로 이 심사를 미뤄뒀습니다. 예외조항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정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국회에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저희 공동실천모임의 의사를 담아서 대표 동지들께서 기자회견 마치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잠시 사진 촬영 끝나셨으면 내려주시고요. 마지막 구호와 뜨거운 함성으로 집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피켓에 있는 걸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재벌에겐 만능보검, 노동자 민중에게는 차별, 배제, 억압, 국가보안법 즉각 실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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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인권유린, 대표학법, 정치, 사상,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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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